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수호자 여러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는 시간이 2020년에도 찾아옵니다. 이번 영웅의 지점 2020은 8월 12일에 시작됩니다. 유럽 상공지역 EAG 지역이 돌아오며 군체, 기갑단, 몰락자들이 그 지역에 출현합니다. 3명의 화력팀을 구성해서 보스를 많이 처치하고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상자를 찾으세요. 보스의 수만큼 상자의 수도 증가합니다. 올해는 영웅의 지점 방어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보았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휘기 등급의 방어구 세트를 시작한 후 전설 등급의 장엄으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모두를 완료하면 기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목표를 완료하면 방어구에 하얀색 후광이 적용됩니다. 영웅의 지점 기간 안에 방어구를 장엄 전설 방어구 세트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만 위의 기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목표는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완료가 가능합니다. 유럽 상공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무작위 능력치의 기품 세트 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엄 전설 세트를 획득하면 에버보스에서 실버나 광희 가루를 사용하여 범용 장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장식은 원소 하위 직업 색상에 맞춰 후광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작년과는 달리 색상을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어구를 착용 시 하위 직업과 일치하는 색상의 후광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원소 후광 세트는 범용 장식이기 때문에 지점 방어구뿐만 아닌 모든 방어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빛의 저편이 출시되면 플레이어가 시공 하위 직업을 장착했을 때 지점 방어구 범용 장식이 시공 하위 직업 색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영웅의 지점 방어구에 대한 목표는 작년에 비해 장비 획득 시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어구 관련 대규모 업데이트는 없기 때문에 지점 방어구 세트를 획득하면 내년 이벤트 전까지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소 후광이 범용 장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능력치가 높은 다른 방어구에 해당 장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용 장식의 후광은 켜고 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설 기품 세트에서 해당 부위의 방어구 도전을 완료하면 해당 방어구에는 항상 하얀색 후광이 표시됩니다. 하얀색 후광 및 원소 색상 후광 모두 해당 시점에 고유한 궁극기 에너지가 증가하면 빛의 강도도 강해집니다. 에버버스 상점에서도 신제품이 찾아옵니다. 강철, 절단, 필살기를 제외한 모든 신규 영웅의 지점 아이템은 이벤트 기간 동안에 실버와 광희 가루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번지 음악팀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쇄도하는 시련의 장 경기나 힘겨운 무결점 던전 공략을 완료한 후 잠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때 꼭 알맞은 데스티니 2 음악 로파이 리믹스를 공개했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다리를 편안하게 올린 후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번 2.9.1.2 핫픽스에서는 목적을 위한 수단 퀘스트나 분광조정기 주간도전을 완료할 수 없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간 초기화 시 해당 퀘스트를 플레이어의 소지품에서 삭제되게 처리했습니다. 분광조정기의 최고급 앵그램을 초기화가 되기 전까지 가지고 있다면 앵그램이 삭제되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기 전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직업의 여러 캐릭에서 목적을 위한 수단 퀘스트를 완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직업일 경우에는 하나의 최고급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동일 직업 캐릭터로 완료하면 일반 전설 앵그램을 받습니다. 9월 23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데이터베이스 점검으로 인하여 게임 후 학살 신고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된 문제사항. 스팀 플랫폼에서 플레이어의 이름이 검열 삭제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PC 플랫폼에서 대화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스팀 클라이언트의 베타 프로그램 참가를 거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문제사항. 부패한자 황혼전 시련 부활 위치가 일정치 않아서 플레이어가 경계선 외부에서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검을 들고 있을 때 모든 직업에 근접 능력을 회복하는 능력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부 플레이어가 목적을 위한 수단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고 퀘스트 보상인 최고급 앵그램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